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 책상 앞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만났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한다?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여기는 해발 500m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눈이 녹지 않았죠?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칩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리튬과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2차전지 종목들 산업 분야가 다시 또 불을 지피고 있죠? 아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게 이렇게 산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등산객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그것 또한 양해 부탁드릴게요. 생동감이 또 있잖아요. 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항상 책상 앞에서 하면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론 도움 드리죠.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분석 수익 내시는데 도움 드리는데 오늘 일석삼조죠. 무엇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렇게 경치도 보시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또 도움 받으시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리튬과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산란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로 인해서 주가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일단은 주가가 주가 얘기하기 전에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는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인터내셔널 퓨처엠이 그리고 DX가 2차전지 쪽 산업의 각 분야를 섹터를 이제 각 분야별로 자리를 매김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인터내셔널이 이번에도 폴란드와 멕시코에 EV죠. 전기차 전용 구동모터코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구동모터코를 공급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발판을 마련하겠다. 발판은 진작에 마련했죠. 가동력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이번에 유일하게 퓨처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아프리카산 음극재를 호주 기업으로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음극재를 공급하는데 천연유기 음극재죠. 이 음극재가 이제는 연간 9만 톤 이상의 공급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또 호재가 있긴 한데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죠.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어떻게 포스코는 지금 에코프로부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는 지금 강력한 코스피 이전 상장 사실은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적자가 5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액면가 분할이죠. 액면가 분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와의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을 박차를 가할 건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주가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0만원 선을 넘어가게 되죠. 지금 40만원대에서 바닥을 기록하고 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원래 코스닥 1위였던 에코프로를 제치고 1위 자리로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오르락내리락을 했지만 결국은 상장 이후에 계속 꾸준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되고 있죠? 40만원 초반대 박스권을 행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더불어서 똑같아요. 41만 3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퓨처엠 역시 똑같은 향방 보여주면서 31만 7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며칠이냐면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장이 안 열리는 날이죠. 그러면 장이 월요일날 개장됐을 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느냐?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수급이 중요하니까. 현재 에코프로 BM 역시,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급이 외인 기관들 연일 쓸어 담고 있어요. 한 달간의 외인 기관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57만 주 정도를 담아내고 있고, 합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연기금 그리고 투자 신탁 사모 펀드가 합이 무려 55만 주를 쓸어 담고 있다. 한 달 동안 연기금이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매집 구간은 이미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선에 돌입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연기금의 매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여러분 테슬라에 투자해서 6년 동안 1576%, 무려 157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기금이 매집을 했다는 것은 추가로 외인들의 그리고 세력들의 진입이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잔고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를 상환하고 감소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숨어있던 주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이제 그들은 빚을 내고 청산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안 보이던 주가가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 이게 밖에서 하니까 굉장히 손이 시려요. 장갑 끼는 걸 깜빡했다. 아무튼간에. 그런데 반면에 에코프로의 수급이 지금 조금 더디 모습을 보여주죠?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수급이 에코프로 BM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대로 포스코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엔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33만 주, 35만 주를 한 달 동안 쓸어 담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연기금이 10만 주에서 조금 빠지는 8만 3천 주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급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잔고도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는 바닥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가 또 따라가야 되는데, 목표가가 또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갈 것인가?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하신 게,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건데, 이번에 무엇이 열리죠? 코엑스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역시 2024년 인터배터리 13번째 행사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역대 최고의 큰 사이즈로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 180여 개 기업이죠. 2차전지 관련된 180여 개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을 보여줄 건데,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와 LG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 등은 이미 이렇게 나오기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코프로도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업들이 인터배터리에서 신기술을 펼쳐줬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죠. 해외 투자자들을 얼마나 모집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 돼요. 주가상 주가의 향방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죠. 리튬과 니켈의 추가 상승 앞으로 좋은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추가 자금 유입이죠. 패시브 자금 유입, 이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인터배터리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얼마나 더 만들어서 기업의 가치를 또 높일지. 에코프로와 포스코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목표가를 얼마 정도 가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상반기 안에 제가 볼 때는 70만원은 그냥 빠르게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80만원까지는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 BM 역시, BM은 더 갈 겁니다. BM은 많이는 올라가는데, 물론 원래 주가가 이제 에코프로가 또 높게 잡혀있다 보니까 뭐 8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근데 지금 현재 20만원대에서 충분히 30만원은 단기적으로 돌파할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50만원까지는 안착하지 않을까. 코스피 이전 상장의 효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패시브 자금 유입, 이것으로 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40만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야 돼요. 초반대. 그게 먼저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45만원을 일단 돌파하게 되면 주가 상승을 추가로 보여줄 것이고, 인터배터리에서 투자자를 이제 투자 자금을 조금 더 많이 유입을 시켜서
그 투자 자금으로 또 다른 신사업이라기보다 2차전지 이렇게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면 45만원을 돌파했을 때 충분히 50만원도 넘어갈 수 있다. 퓨처엠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31만 7천원에서 35만원을 일단 돌파하는 게 첫 번째 숙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추워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춥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다음엔 봄이나 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엔 춥다 좀. 그래서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한 해발 800m 그 봄가을에 하는 걸로 하고, 아니다, 좀 낮은 산은 좀 이렇게 따뜻하니까 다음에 따뜻하게 무장해서 한 해발 200m 정도 되는 따뜻한 바람 안 부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분석 도움 드릴게요. 오늘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긴 일이라면 긴 시간 이렇게 산에 또 이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